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일산의 보그레타이 전용성 사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전용성 사장님 모시고 미도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근데 지금 와보니까 완전 오리지널 지금 가고일로만 완전 몰빵을 하셨던데. 네, 원래 레게를 번식을 네. 하다가 네. 가고일을 몇 마리 키우게 되다가 너무 재밌어서 재밌고 저한테 너무 맞는 것 같아서 막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진짜 가고일. 특이한 케이스네. 아니, 인기가 없을 때부터 제가 그냥 단지 좋아서 키우기 시작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가고일이 갑자기 인기가 많아져서 어떻게 보면 잘 타셨네요, 라인을. 그쵸. 운이 좋았죠, 운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 원래 예전에 샵하셨잖아요. 네. 샵을 한 거는 3년 전인가? 2년 전부터 샵을 했는데 아, 샵을 한 계기도 팥죽류 브리더를 하다가 공간을 넓히다가 네네. 제가 너무 오버해서 넓혀서 어떻게 하다가 샵으로 오픈을 한게 된 거예요. 완전 조진 케이스네요. 너무 넓혀서 샵을 하게 됐는데 네. 샵을 하다가 아 저는 그래도 좀 번식을 하는 게 너무 재밌고 해서 이걸 시작한 거에서 네네. 다시 샵을 계약 기간이 끝나고 샵을 접고 다시 번식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럼 샵을 접으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번식에 몰두하고 싶어서? 네, 맞아요. 아, 그렇게 해서 그냥? 네, 샵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제가 번식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집중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브리더방으로 옮긴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거. 진짜 번식만 하고 싶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뭐 일이 귀찮아서 그랬던 건 아니고. 네. 여기도 일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마레스가 비싸다 보니까. 아, OS 죄송합니다. 파충류 지금 키우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셨죠? 제가 키운 거는 13년도부터 키웠고요. 13년도? 네, 14년도에 네. 사업자를 냈습니다. 근데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27입니다. 그럼 사업자를 언제 냈다는 거죠? 20살 때부터? 네, 딱 20살 때 냈습니다. 아.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중학교 때부터 물고기를 원래 했었거든요. 네. 물고기 때 사업자를 내서 그때부터 사업을 하다가 아, 중학교 때 사업자를 내셨다고요? 네. 중학교 때부터 물고기를 아무래도 번식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수입이 생기다 보니까 사업자를 안 낼 수가 없어서 중학교 때부터 사업자가 있었어요. 대박이네요. 파충류를 하기 전에 가오리를 열대가오리 아 가오리? 네, 번식을 했었거든요. 아, 가오리를 번식하셨어요? 네. 오, 되게 특이한 거 하셨었다. 그쵸. 그때도 그거 매니아틱 했었죠. 진짜 신기하네요. 어렸을 때는 밖에 나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했는데 집에 어렸을 때 3미터 수조가 4개인가 있었어요, 집에. 3미터? 네. 세자도 아니고? 네. 가오리도 키우고 아로하나라는 뭐 다트라는 것도 키워보고 여러 가지 키워봤는데 가오리를 번식을 해서 그걸로 수입으로 돈을 차근차근 계속 모으다가 친구 한 명이 4개를 키워보라 해서 한번 키워봤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친구분이 혹시 제 인생을 망쳐놨습니다. 아, 저져놨네요. 대화 주제가 지금 저쪽으로 사들어 가는 것 같은데 일을 네? 하시면서 좀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일이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번식을 하고 싶었던 패턴이나 색감에 성공을 했을 때 아... 네, 제가 한 프로젝트에 성공을 했을 때가 제일 보람이 있죠. 아, 보니까 가고일은 약간 좀 그림 끼워 맞추듯이 막 이렇게 막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패턴도 여러 가지가 있고 베이스도 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고일 개코에서는 도전하고 있는 거 있는데 오래되지 않아서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서 계속 시도는 계속하고 있어요. 아, 시도는 계속하고 네. 있어요. 아, 컨트롤 뵙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승세니까 가고일은 그렇죠. 개인적인 목표나 아니면 뭐 샵으로서의 목표가 있다면 뭐 개인적인 목표는 아직 가고일 개코가 우열성 목표가 없기 때문에 네. 모프를 전 세계 최초로 한번 뽑아보고 싶어요. 헐, 전 세계 최초. 네. 야, 살아있네요. 이거 포부가 좀 큰데 네. 갑자기. 그리고 알비노에 레드가 들어가면 정말 예쁠 것 같아서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야, 갑자기 뭔가 좀 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꿈이죠. 아, 뭐 근데 목표는 크게 잡으면 잡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쵸, 나오면 뭐. 대박이고. 네. 네, 딱 그런 그 정도 목표 잡고 야, 있어요. 이제 네, 대박 치시길 바랄게요. 네. 사인님이 보셨을 때 우리 파충류 시장이 이제 레드 오션 포화 상태인가 아니면 블루 오션인가 아직은 시작해 볼 만한 단계인가? 아직 저는 블루오션에 생각해요. 근데 아, 블루오션. 네, 이게 파충류가 종류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종류를 해서 전문적으로 있게 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양 같은 경우에도 맞죠. 솔직히 비주류가 뭐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렇죠. 저도 가고일을 네. 저도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인기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어요. 네네네. 해외에서는 인기가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인기가 없는 시장이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커진 거 보고 어떤 시장을 노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막 너무 주류보다는 약간 좀 자기만의 특색을 가지고 시작해보는 거는 좋을 것 같다 딱 이 네. 말씀이시네요. 네. 다른 사람들이 크크레란 얘기가 인기가 많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 네. 그것도 저 네. 충분히 공감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 파톡. 네. 여기 휴대폰이 완전 개박살이 나네요. 휴대폰을 떨궜습니다. 근데 박살이 나버렸어요. 한, 아, 한 번에. 사실 이게 제가 인터뷰지를 프리드라 안 해서 휴대폰을 잠시 빌렸거든요. 지금. 와, 휴대폰 뭐 무슨 이거 갖고 혹시 막
사람 때리고 그래. 에이,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톡방 내에서 질문을 몇 개 받아왔어요. 이제 네. 버그랩타의 사장님에게 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아, 네. 자, 이제 구독자, 자, 김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버그랩타의 사장님이 생각하는 가고일의 예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는 베이스 색이랑 패턴의 색감이 조합이 잘 맞는 게 저는 가장 이쁘다 생각해요. 네. 손님들한테 문의가 왔을 때 제가 추천해드리는 것보다 손님 기준에서 보기에 이쁜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아~ 왜냐면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아까 저는 제가 막 곰팡이 색깔 좋아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님들한테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걸 입양하시는 걸 가장 추천해드려요. 아, 우리 구독자 경아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인데 가고일게 고목성의 끝은 어디인가요? 주는 대로 먹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요. 네. 아 진짜 도 먹고 귀뚜라미도 먹고 다 먹습니다. 아 진짜 다 먹어요. 네, 진짜. 다 먹습니다. 사장님 생각했을 때는 진짜 끝이 없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구독자 경아님께서 이제 똑같은 질문인데 사장님이 보셨을 때 크레 대비했을 때 네. 먹는 양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개체에 따라서 먹이만 하는 게 다른데 네. 진짜 잘 먹는 게 쟤는 일주일 내내 줘도 밥을 다 먹어요. 그러니까 슈퍼푸드를 한 통 하루 자유개발을 하고 다음날 귀뚜라미를 주고 그 다음날 또 슈퍼푸드를 주고 또 그 다음에 귀뚜라미를 줘도 다 먹어요. 크레 대비해서 한 두 배 정도는 봐야 될 것 같네요. 한 1.5배에서 두 배 정도 먹는다. 1.5배에서 두 배. 네. 아,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YR님께서 질문을 네. 주셨는데 수많은 파충류 중에 굳이 가골도 아니에요. 곽오일. 곽오일개코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장점은 또 무엇인지. 마일드한 매력이 빠져서 한 거예요. 레게를 했을 때는 모프조합, 우열성 모프조합이 대부분 쉬웠는데 가골개코를 알아보다 보니까 라인브리딩이기 때문에 거의 와일드함이 너무 좋아서. 진짜요? 네. 아 그래서 가골을 선택하셨군요. 네, 그래서 몇 마리씩 키우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된 거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김일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분 거의 질문 매니아예요. 뭐 질문했던 바로 튀어나오거든요. 우리 완전 애독자인데 네. 그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가골개코 해칭 조건이 좀 어렵다고 하던데 그게 뭐 어떤 건지. 보통 레게나 크레 하시는 분들은 1년이면 성체를 된다고 보시는데 가골개코는 최소 2년을 잡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알을 가장 많이 낳는 연수가 4년 차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아무리 성체가 됐다 하더라도 나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나이가 중요해서. 네. 1년 차 때 메이팅이 붙이면 무정란도 많이 낳고 개체가 그리고 사이즈가 안 커요. 산란하기 시작하면.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사이즈도 키우고 나이가 먹은 상태에서 메이팅을 하시면은 네, 생각보다는 그리고 조심해야 될 점은 좁은 공간에서 합사를 시키다 보면은 가골개코가 싸울 때는 좀 심하게 싸워서 팔이 잘리는 경우도 본 적이 있고 네, 좀 넓은 공간에 숨을 공간 있게 해주시는 게 제일 아 그래서 번식장 엄청 넓게 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스페이스 공간을 사육장이 넓으면 넓을수록 개체 활동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에그바인딩이나 그런 걸 걸릴 확률도 줄어들어요. 야 이거 완전 개꿀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손님들한테 무조건 번식할 때는 넓게 하라거든요. 네. 보통 손님들이 번식을 할 때 좁은 공간에서 합사를 시켜요. 네네네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개체가 많이 상처도 많이 입고 암컷이 거부하고 싶은데 도망갈 데가 없다 보니까 계속 싸우게 되거든요. 그렇다고요? 와 이런 거 공개하셔도 되는 건가요? 나름 비법 아닌가요? 아, 근데 여러분이 많이 알면 좋으니까 저는 제 단톡방도 운영 중인데 제 단톡방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알려드려서 궁금하시면 아낌없이 정보를 네.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사육장 합사장에 코르크튜브를 무조건 넣어놔요. 아. 개체들이 숨을 수 있게. 아. 네, 그게 좀 중요합니다. 아, 진짜 완전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버그랩타일은 예약제죠? 네, 지금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어요. 아, 예약제로 진행하고 네. 혹시라도 버그랩타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영상 상세란에다가 이제 뭐 관련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이제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터뷰 이제 끝내도 되겠죠? 이 정도? 네네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신 거죠, 이제? 네. 좀 근질근질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좋은 진짜 꿀팁도 너무 많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 단톡방이나 겐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바로 답장을 못해도 웬만하면 다 답장을 해드리거든요. 그것도 링크 하나 넣어드릴게요. 네네. 제가 제일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신 사장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닙니다. 네, 자 이상으로 파충류토킹군 인터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말씀 잘하시는데. 아닙니다.